네, 다음에 지역권 갈게요. 자, 지역권 나오면 지역권은 무슨 토지에 설정되는 거죠? 타인 토지에 설정되는 거죠?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의. 그래서 아까 이게 반대말 인여권, 타인 토지 사람. 그러면 자기 토지를 요역지라 해요. 편익을 필요로 한다. 타인 토지는 승역지. 그럼 이역지는 편익을 필요로 하고 또 일필지를 요하는 토지입니다. 뭐 한다? 승역지는 일필지일 수도 있고 일부 시대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만약에 타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하면 편익을 만든 거니까 자기 토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은 뭐다? 종관계가 될 것이다. 그죠? 따라서 주가 움직이면 종도 이유가 없겠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부종성이라 한다. 두 번째는 주가 움직일 때종 오지 말아라. 할수 있다 없다? 있죠. 뭐갈 때? 종 오지 말아라. 보세요. 주 가면 보통 뭐야? 종. 그러면 자,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로 갑시다. 네? 양반 주인이 있고 노비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 주인이 가면요 모시고 가야지.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가면서 종이 따라올 때 뭐라고 그래요? 오지 말아라. 자, 주인이 집에서 조용히 뭐야 생각 중이야 지금. 조용히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종이 주인한테 뭐야 나 놀러 좀 갔다 올게 하면 돼야 한대. 그러니까 종을 뭐 해서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죠. 세 가지 경우가 다 맞는 것이 292조다. 지역권은 그 292조 이 부정성 조문 하나만 들고 들어가도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부정성 얘기를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야. 그럼 딱 조문 두개 가져와서 한 문제 맞히면 됐지 뭐. 제일 효과적인 공방법이 뭐야? 조문 하나 들고 가서 맞히는 거. 근데 법정 상권은 조문이 아니 하나가 아니지. 페이지를 그냥 한 여러 페이지를 끙끙끙 대고 해도 맞힐까 말까 맨날 헤매잖아. 그러니까 손쉽게 맞힐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부정성 들어갈게요. 지역권 앞에다가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일단 거기. 그러면 자기 토지를 만약에 뭐 하면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 여기 을이 있고 이갑이 부분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통행지역이 설정돼 있어요. 지역권이. 그래서 갑이 이 소유권을 갖다가 매매를 했어요. 누구한테? 응? 병한테 매매를 했어. 그럼 병이 지금 뭐 하면? 병이 뭐 하면? 등기하면 을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 이 병한테 갈거 아니야. 그럼 병이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뭐도 같이 부터 온다 그 얘기야. 유역지 소유권에 붙어서 이전하며 됐죠? 또는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의 권리, 유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의 권리 예를 들어서 이게 판게 아니고 혹시 병한테 지상권 설정해 줄 수도 있어 없어? 이 토지에다가 병한테 뭐 설정하면? 지상권 설정 받으면 병은 이 지상권 갖고
통행지역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당연히 통행해야지. 그러면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단 말이야. 자기 토지에 지상권 설정되면 지상권자는 통행지역권도 같이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자기 토지 돈이 필요해가지고 혹시 병한테 저당권 설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기 토지는 일필지 전부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해 볼게요. 경매가 됐어요. 네, 정의 새로운 소유자네. 예? 새로운 소유자는 자기 토지 소유권 취득해요? 이때 지역권도 같이 취득한다? 아니면 지역권은 못 취득한다? 여기 소유자 바뀌면 같이 온다며. 그럼 저당권 붙어가지고 저당권 실행돼가지고 경락인이 못 취득하면 이것도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요.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에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응? 미치죠. 여기다 설정되면 당연히 종된 것에도 미치죠. 그럼 저당권은 소유권이야 소유권 이외 권리야? 그러니까 뭐가 가면, 그러니까 자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설정될 수도 있지. 그럼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되면 여기도 효력이 많은 거야? 미치는 거야. 무슨 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기 토지 설정된 저당권율은 어디에든 미친다? 종된 지역권에 미친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문장이야. 주 가면 종 온다. 자기 토지 유역지 소유권 또는 자기 토지 유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 가면 모두 간다. 종 따라온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이 한다. 그러면 주 가면 종 가로 약속돼 있잖아. 근데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된 얘기 뭐야? 주 갈 때 종 뭐야? 오지 말라 얘기야. 이게 뭐죠? 주된 유역지 처분 시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설정해 주면서 가비오라한테 내가 너랑 친구니까 네 토지 편의에서 통행지역권 설정해 주는데 너 만약에 토지 조금 팔면 너도 이사 가니까 없는 거니까 막는다 없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 설정해 주면서 지역권 설정에 특약을 달았어. 주된 유역지 소유권 넘어가면 이 통행지역권 없는 거다. 단 등기해야지. 뭘 해야지? 그래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겠지? 그 두 번째 문장이 뭐라고요? 주된 유역지 처분 시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하다는 뜻이야. 그럼 두 번째 설명했네. 자, 두 번째.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종된 것을 뭐해서? 주된 유역지부터 분리해서 다른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종된 지역권을 뭐해서?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아까 주인이 있는데 종이 놀러 갔다 오겠다? 다른 곳에 먼저 가겠다고? 안 되지? 그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토지 밑에 지역권 있고 지역권은 타인 토지에 있죠. 자기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요. 그러면 종된 지역권에 효력이 미치겠지.
그죠? 근데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겠다. 자, 페이지 83페이지 한번 찾아가 본다. 83. 물권, 객체, 원칙, 예외, 예외 세 번째 점 있네. 제목이 뭐예요? 거기 뭐가 없어? 지역권이 없어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된다고 돼 있죠? 네. 근데 뭐는? 안 됐네. 왜 안 돼? 자기 토지가 주고 지역권이 종이잖아. 종된 지역권을 독립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 나와야지. 1. 이거요. 지상권.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 맞다, 틀리다? 뭐 때문에? 그죠? 그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간접 점유 있다. 왜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자, 213조. 준용 214조 준용 한다. 뭐 때문에? 응? 네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들은 자 점유권 물청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뭐라 까먹었지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까먹었네. 아니 아, 저당권 목적이 된다. 맞다 틀리다? 좀 이 지역권 이게 뭐야? 그럼 여기 1, 2, 3, 4 있죠? 다 같은 지문이야. 다 뭐라고요? 왜? 지역권이 점유권이 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설정자가 간접점일 리가 없고 얘가 213조 준용할 리가 없고 에? 물청 얘가 없잖아. 다 같은 지문인데 다 이걸 뭐로 받아들여? 다 독립적인 지문을 받아들이니까 자꾸 열이받는 거야. 도대체 뭔 소리야 맨날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뭐야? 그게 왜 그런지를 가서 뭐야? 전부 다 점유야 점유. 요거는 왜 안 돼? 요거는 점유는 아니고 요거는 자기 토지가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 자기 토지 자기 부동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종된 지역권을 뭐야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이제 보세요. 이거 나온다고 계속 이런 문제 지문들이 다 바꿔서 나온다. 그래서 자기 토지하고 지역권 밑에 무슨 토지? 타인 토지. 지역권 가서 291조고 몇 조? 292조 가지고 한번 버텨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나오면 내가 안 틀리고 다른 거 나오면 까짓 거 뭐야 들려줄게.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하면 여유가 생기면요, 또 다른 조문을 하나 더 가져올 수가 있어. 근데 조급증 때문에 항상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지역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측에 전세권 갑니다. 무슨 권? 자, 전세권 가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란 말 나오지. 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대조차 사용식한다고 나오지.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볼게요.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지. 그럼 시험에 토지 전세권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네? 있어요? 왜? 부동산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험 문제, 전세권은 건물에 한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X란 말이야. 그런 거 틀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야. 지상권은 지니까 타인 토지고, 지역권도 뭐야? 지니까 뭐야? 타인 토지. 근데 전세권은 뭐야? 타인 부동산이라고. 토지 전세권도 있고 뭐도 있다. 그럼 상상해봐. 임대차의 대상은 뭘까? 동산은 안 되나? 이제 형광등 들어왔어요? 임대차는 물건,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단 말이야. 제일 범위가 넓어. 근데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이란 말이야. 대상 중요하단 말이야. 대상이. 에? 그러니까 동산도 있고 뭐도 있다? 부동산도 있죠. 그래서 해지 통고에 600-5, 부동산 임대인이 하면 6월이 지나야지 끝나고, 임차인 나가겠다면 1월이고, 동산은 그러니까 동산 임대차도 있단 말이야. 지상권은 지니까 타인 토지, 지역권도 타인 토지,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 근데 임대차는 물건. 됐죠? 다음 303조는 전세금 지급이라고 돼 있지. 전세금 지급은 요소이다 아니다? 있으니까. 자, 279조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없어. 토지 사용료 없잖아. 지역권도 291조 지료 지급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료 지급은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거 보고 없다 없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의 요소란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 임대차 있죠? 보증금 지급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왜요? 618조에 없어. 임대차는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보증금 지급 약정이 없단 말이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증금을 줘 안 줘? 차임을 혹시 안 줄까봐. 그럼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충당 자유는 누구의 자유? 임대인의 자유이지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라 말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충당 자유는 누구 거? 임대인 거. 됐습니까? 자, 민법 임대차 몇 기 연체 해지? 2기야. 2기야. 주택 임대차 몇 기? 상가 임대차? 바뀌었어. 상가는 바뀌었어. 개정됐어. 신설됐어. 몇 기로? 3기야. 3기. 아시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새로 신설된 조문이 생겼어. 에? 신설되기 전까지는 2기였는데 신설되면 몇 기? 3기로 바뀌었죠. 3기가 두 번 있어. 어디? 네? 계약갱신 요구권에도 있습니다. 안 빠져나오네. 자, 그러면
제가 가끔 글씨 쓰지. 무슨 건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험 나오죠? 네. 앞으로 이 상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읽어.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몇? 그래서 해지 사유도 몇 개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도 몇 개? 33.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에서 전세금 지급이 요소예요. 근데 전세금 지급이 꼭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어. 혹시 갑이 아파트를 을한테 매매를 해요. 근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만 좀 보하자. 빌려 쓰자. 응? 대신 전세권 설정하자. 네? 매매 조건이. 그래서 알았다. 1년 뒤에 대금 나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한 7억만 대금을 줘. 그럼 3억 남아지 있지. 3억 대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전세금 지급은 꼭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과거 채권 있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도 있다. 됐죠? 자, 전세금 지급의 요소니까 318조의 경매권이 붙어와. 또 303조의 우선면제권이 붙어오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를 설령 지급한다 할지라도 돌려받을 게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는 경매, 우선면제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어. 근데 유독 어디는? 전세금 지급의 요소니까 혹시 전세금 주지 않을까 봐. 예? 전세금 뽑아갈 수 있는 길을 주는 게 뭐다? 밑에 경매권도 있고 303조의 무슨 변제? 우선 변제권도 준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317조 가볼게요. 전세권 소멸과 무슨 이행? 동시행이 나오면 동시행은 2편 물권법에 있다. 3편 채권법에 있다. 채권법에 있죠? 동시행 나오면 뭐하고 연결돼 있죠? 쌍무계약인데 이행지체랑 연결돼 있어. 이행지체 옆에는 무슨 단어가 있고? 이거 동시이행 밑에 뭐가 있고? 이 네 가지 용어를 항상 연습해 두세요. 네? 이행불능 동시 이행하고 이행불능은 이거랑 연결돼 있죠? 요거는 쌍무계약, 요거는 채무불이행. 그래서 쌍무계약하고 채무불이행을 묶어서 연습해. 누가 지체라 그러면 위에 항변권 있고 옆에 위험부담 있고 옆에 뭐 있고, 누가 이행불능 하면 위에 이행 위험부담 있고 동시행 간 거 있고 이행체 있죠? 네 가지가 항상 세트로 나와야 돼. 네 문제짜리. 계약법 총칙이야. 쌍무계약과 뭐를 묶어라? 채무를 묶어라.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 동시에 이행이야. 전세권이 소멸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 제공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받을 게 두 가지야. 목적물 인도 플러스 뭐다?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동시에 전세금 반환이 되겠지. 그럼 갑은 전세금 반환이고 을은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의 서류 교부지. 이것 때문에 전세권은 출발이 머스트 등기였다. 그런 얘기야. 용인물권은 전부 다 등기 해제하는 것이 지지전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 서류가 들어가죠. 그 두 가지는 서로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자, 그러면 318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민사 집행보장법에 따라서 목적물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키워드가 지체지. 거기 나와 있잖아. 동시 이행은 지체. 이행 지체에 빠트려야지 경매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지체가 돼요? 을은 목적물 반환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이행 지체 빠진 다음에 경매 들어가는 거야.
경매한 다음에 경락대금 들어가는 우선면제권이 있다 없다? 있죠. 몇 조? 303조 있습니다. 그럼 이제 318조의 경매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가지고?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다. 가능합니까? 도면 첨부에서 등기하면 되겠죠.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다. 자, 시험에 건물 전부 경매 가능하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맞다 틀리다? 맞다. 어떻게 맞아요? 함부로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전세권 설정돼 있어요. 어디다가요? 아, 여기다 전세권 설정했다고. 그럼 전세권은 어디 미치는 거야? 여기 미치지. 도면 첨부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전세권은 여기만 설정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아셨습니까? 건물 일부 설정된 전세권자는 전부 뭐 할 수 없어요? 함부로 경매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전부 경매 뭐예요? 경매 뭐요? 불가. 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남아요. 또 그러나 but 그러나 이 부분이 부조상 이용상 뭐가 없어서 독립성이 없을 때는 전부 경매 가능하다. 맞다 틀리다? 맞기 뭐가 맞아? 그래도 안 된다. 꼭 기억하시란 말이야.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되죠? 어떠한 경우라도 뭐야? 현혹되지 마세요. 함부로 경매하는 거 아님. 아셨어요? 건물 전매 경매 뭐야? 불가야. 어떤 말이 오더라도 낚이지 말 것.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됐지만 경매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건물 전부에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은 있다 하면 맞아. 이거 제가 입증할 테니까 보세요. 조문 잘 봐. 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 아까 색깔 집어넣었었지. 타인 부동산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잖아. 꼭 전부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동산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잖아. 그럼 점에서 용대조차 사용수익하죠. 그 다음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위에 타인 부동산이 전부든 일부든, 위에 있는 부동산이 전부든 일부든 어디 들어가는 거? 그 부동산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잖아. 입증했어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조문에다가 붙여가지고 거기서 조문을 통해서 빨리빨리 글자 대화해서 내 것을 만들란 말이야. 책에다 줄 긋고 뭐 하고 막 해보지 마. 다 필요 없어. 어디다가? 조문에다. 지금 판례 얘기한 거야. 판례 얘기할 필요 없어. 조문에 다 있는 거야. 타인 부동산이 뭐일 수도 있고 전부든 일부든 부동산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 입장권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일부 설정된 경우는 밑에 경매 전부 안 돼. 아세요? 그러나 전부들은 뭐는 있다. 무슨 면제는 있지요. 그럼 이쪽 볼게요. 건물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자, 건물 전부
경매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아, 지금 물어보는 제가 잘못한 거지. 당연한 거지. 예? 자, 그러면 이런 건 당연한 거 안 내겠죠? 근데 이제 밑으로 해서 전세금 일부 변제했어요. 뭐 했다고요? 일부 변제. 나머지가 남아있지. 잔액이 남아있지. 네. 이때 전부 효력이 미친다. 아니다. 일부만 미친다. 해봐. 어느 게 맞아요? 전부 미친다. 전부 미치지. 네. 미친 거 아니지. 네. 그러면 전부 경매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응?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이걸 지금 뭐라 하냐면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불가분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거. 카센터 수리비 채권이 100만원 나왔어. 근데 수리비를 줬는데 90만원을 줬어. 얼마가 남았어? 10만원. 그러면 그 자동차에 10만원치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 아니요. 그럼 바퀴 하나만 떼야 되나? 아니죠. 그럼 뭐가 남아있으니? 잔액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단 말이야. 자동차를 어떻게 나눠?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럼 뭐다? 불가분성에 전부에 효력이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경매할 수 있어. 자, 저당권 가볼게요. 돈 10억을 빌렸어. 저당권 붙였어. 저당권 효력은 전부에 미쳐? 일부에 미쳐? 전부에 미치는 거야. 그래서 돈을 갖다가 9억을 갚았어. 그 얼마가 남았어? 그럼 저당권 효력이 1억 어치만 미쳐요? 어떻게 나눠 그거를? 그러니까 뭐야, 전체 미치니까 잔액에 남아있을 때 전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럼 전세금 일부 변제 받았을 때 나머지 금 못 받았잖아. 그래서 다 미치니까 뭐야? 근데 이 말을 빼고 출제를 한단 말이야. 실제 시험에서는 이 말을 다 빼고 이렇게만 내. 전세금 일부. 응? 근데 이걸 또 뭐를 읽어? 아니, 건물 일부로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 일부로 냈는데 또 전세금 일부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 아니, 간단해. 시험 볼 때 1번부터 40번까지가 있고 40번부터 80번까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개론이고 학개론이고 이게 뭐야? 민법 아니야. 그러면 학개론에서 전반전에 오님을 여기다 집중했으니 후반전은 체력이 떨어지잖아. 체력이 떨어진다가 정신도 뭐야? 산만하니까 이쪽에는 의사 능력이 있었는데 이쪽 오니까 없으니까 자꾸 이 자기 나름대로 막 글자를 읽어버려서 틀립니다. 그래서 무하고 뭐는 전혀 다르다? 건물 일부하고 전세금 일부는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된다. 그 얘기야. 응?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건물 전부 설정했다고 해버리면 다 안단 말이야. 이 말을 전부 다 뭐 해버리고? 빼버리고 바로 다짜고짜 들어간 전세금 뭐야? 그래서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 설정된 자는 전부 경매 안 돼. 어떤 말이 꼬시더라도 뭐야? 넘어가면 안 돼. 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전부 경매한다. 안 돼. 그래서 느낌 가지란 말이야. 일반법 민법은 함부로 뭐 하는 거 아니다. 경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어떻게 돼? 뭐에 빠뜨려야 돼? 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법을 한번 가볼게. 페이지 217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 217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맨 꼭대기 위에 건물 명도 없이 경매 가능이라는 것이 있죠.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한 집행 권한에 기하여 경매를 만한 경우 신청하는 경우 자 여기 남아 있습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죠. 색깔 칠하세요. 자 그것이 뭐의 요건이 아니다.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있죠. 그게 뭘까? 네, 이행 지체 그게 뭐라고요?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 제공 있잖아. 임대차는 등기는 관련이 없겠지.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야? 동시행 관계야. 그러면 원래는 일반법 민법에 따라서 경매에 들어가려면 저쪽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뭐야?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 제공. 반대 내 거 준 내 거. 이행 지체를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야 돼. 근데 특별법 주택임대차와 무슨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는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 제공, 이행 지체에 빠뜨리는 것이 집행의 요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으려면 현재 주택인도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취득할 때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계속 뭐 해야 돼요? 그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지 보호받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하고 이사를 가지. 끝. 다시 돌아왔죠? 그럼 다시 전입신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시세요? 점유를 상실하죠? 끝이야. 그러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대주주를 갖췄는데 경매하게 해서 뭘 주택을 뭐 해버리면 아, 주택 명도를 하게 되면 실표지 뭐야? 점유가? 없잖아. 그러면 이 법에 떠나버린 거야. 그럼 보호를 받아 못 받아? 확정일자 없어. 그러면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특별법이니까 뭐야?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야? 집을 뭐 하지 않고도 비워주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 주택 임차인 주택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할 수 있다면 다 맞아. 근데 반대 의무의 이행 이행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그러면 이게 뭐야? 조문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럼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네. 일반법 민법은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 들어가기. 근데 무슨 법은? 특별하니까 지체에 뭐하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 그렇게 딱 입력하라. 그러니까 크게 누란 말이야. 주임법 주임법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어떻게 해? 그러면 일반법 민법의 임대차는 경매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반법 민법 임대차는요 지체에 뭐하고 빠뜨리고 경매 들어가야 돼. 근데 특별법은 특별하니까 뭐다? 어차피 특별하게 보는 거니까 뭐야?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 어차피 간 거 하나 더 봅시다. 222페이지 222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하나 법률이 있어요. 권리 취득에 대한 실행이 있어. 222 222페이지 박스 안에 진하게 돼 있죠. 거기 가로 2번 있지. 청산기간 경과 있지. 거기 후순위 권리자란 말 있을 거야.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불만 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금에 불만 있으면 네?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원래 경매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변제기 도래해서 저쪽에 이행지체에 빠져야지 경매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후순위 걸리자. 어차피 죽거든. 죽기 전에 한번 뭐 해보자. 네 죽고 나 죽자 한번 뭐 해보는 거야. 경매하는 거야. 그럼 이쪽도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기억하시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 일반법에서는 경매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있잖아. 지체 빠져야지 경매하는 거야. 근데 무슨 법은 지체 빠뜨리지 않고도 뭐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나오잖아. 일반법하고 특별법이랑 그 높이 올라가면 기준이 딱딱 생기잖아. 그걸 안 하면 전세권 지체에 빠뜨려 삐뜨려야지 뽑아야지.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고. 정리됐어요? 네. 일반법 민법 뭐에 빠뜨린다? 빠뜨린다. 특별법 특별법은 그게 이제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원판으로 공부하셔야 돼. 원조 원래 조문으로.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뒤에 저당권 할게요.